자격증 시작하자. 허! 주경야도 주경야도 기능사도 주경야도 기사도 주경야도 기능장도 주경야도 기술사도 주경야도 자격증 주경야도으로 끝내자. 아! 이게 뭐라고? 아!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생태계의 기능이라는 거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생태계의 기능적 구성 요소이다 라고 해서 문제도 좀 잘 나오죠. 이렇게 잘 나온다기보다 이것도 간간히 나오고 있습니다. 생태계의 기능, 기능적 구성 요소. 자, 에너지 회로 역할을 한다. 초식 회로와 유기물 잔재 회로라고 그랬죠. 그 에너지 회로라는 것은 어쨌든 처음에 저희가 그 생산자, 지금 녹색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서, 광합성을 할 때 뭐예요? 빛에너지를 이용하죠. 처음에 그 무기물 형태의 빛에너지 에너지를 어떠한 유기물 형태로 바꿔주는,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너지가 그렇게 유기물로, 에너지가 그대로 있긴 하지만 에너지는 어떻게 형태를 바꾸면서, 다른 형태를 바꾸면서 옮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에너지의 어떤 순환의 회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뭐이다? 이런 생태계다. 그렇죠? 생태계에서 에너지가 형태를 바꾸면서 형태를 바꾸면서 움직여가기 때문에, 그래서 에너지 회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먹이사슬,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피식자 포식자 식자의 관계, 그런 것들의 먹이사슬 역할을 하고 있고요. 시공간적 다양성, 굉장히 다양한 형태를 하고 있다. 뭐 이거는 그냥 여러분 내용 읽어보시면 돼요. 쭉 설명을 빨리 드릴게요. 영양 염류의 순환이라서 그 처음에 이런 생산자가 만들어낸 그런 유기물을 가지고 그 유기물이 그 식물이 가능한, 식물이 이용 가능한 형태의 어떤 염류가 됩니다. 그 이온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염류들이 이런 영양을 가진 어떠한 염류들이라 해서 영양을 가진, 이게 영양 성분이다라고 해서 영양 염류라고 부릅니다. 식물이 이용 가능한 형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순환은, 이런 화학 원소들의 순환은 순환 또한 생태계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뒤에서 잠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발달과 진화. 뭐 발달과 진화, 이 생태계는 굉장히 균형 잡힌 상태로 발달과 진화를 늘 하고 있다. 그렇죠? 늘 가만히 있진 않아요. 그렇죠? 제어라는 것은 생태계는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무엇을 유지한다? 항상성을 항상 유지한다. 대당히 안정이 되면서 항상성을 유지하게 된다. 그래서 항상성에는 외부의 변화가 있어도 생태계 자체 내에서는 그 상태, 그 능력을 그대로 평형 상태로 유지하기려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바로 항상성이다 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항상성의 정의도 제가 요거 하나 적어 놓았죠. 그래서 항상성의 정의는 뭐 굳이 정리하지 않아도 내용은 아실 것 같습니다만, 요 항상성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문제 간간이 나왔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제 생태계의 기능 또는 기능적 구성 요소가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이런 게 있다라는 거. 그래서 교재에 또 보시면 저희가 이제 먹이사슬 단계별 주요 에너지, 그래서 또 표가 있죠. 그 표 한번 보시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먹이사슬 단계가 나오죠. 광합성 생물 1차 생산자, 그리고 초식동물, 육식동물, 잡식동물에서 1차, 2차, 3차 소비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는 이런 게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분해자의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생태계의 기능에서 이것도 정리를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제2절 생태계의 물질 순환과 에너지 이동이라는 것을 보시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서 생태계의 물질 순환, 생태계의 물질들이 어떠한 형태를 바꿔서 순환을 하게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은 그래서 첫 번째 저기 나온 것이 지금 생물 지구 화학적 순환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문제를 물을 때 생지 화학적 순환이라서 간단하게 짧게 이렇게 줄여서 축약을 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물 지구 화학적, 생지 화학적 적 순환의 어떤 특징이 나왔을 때 이거랑 다른 건가가 아니라 같은 거다라는 거. 그래서 생물 지구 화학적, 생지 화학적 순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지구를 구성하는 화학 원소들, 말 그대로는 이런 화학 원소들이 이제 교재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생물과 환경 사이로 서로 왔다 갔다 이동을 하고 순환을 한다. 그래서 이것을 생지화학적 순환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화학 원소라는, 그러니까 유기물에서 무기물로, 그렇죠? 생물이라는 것은 유기물이고 환경은 무기물 상태에서 유기물과 무기물 사이에서의 어떤 이동,
또 순환 그런 것들을 우리는 생지화학적 순환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가 바로 원소예요. 그렇죠? 이렇게 가장 작은 단위로 쪼개진 뒤 그것이 생물과 비생물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동하면서 순환하게 된다라는 것 형태를 바꾸면서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어떠한 순환의 이러한 생태계의 순환의 내용을 우리는 생지화학적 순환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정의 등이 문제에 나왔었죠. 그래서 이런 정의와 그것에 맞는 순환은 하면서 생지화학적 순환에 대해서 그런 생지화학적 순환에는 저희가 앞으로 이제 보실 질소의 순환, 탄소의 순환, 산소의 순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또 이제 앞쪽에서 생태계의 기능 중에 하나였던 영양 염류의 순환입니다. 가장 이제 녹색 식물에 의해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유기물을 녹색 식물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유기물을 식물이 이제 이용을 하려면 식물이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온의 형태이다. 염의 형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염이 식물로부터 이 염이 식물에 흡수가 되고 다시 이 식물이 초식동물이 먹고 초식동물이 다시 육식동물이 먹고 육식동물이 다시 분해자에 분해된 뒤 그것이 결국 이것도 뭐예요? 이런 영양 염류들의 순환이다라는 것이요. 그 육식동물이 분해되면서 다시 이런 영양 염류들이 다시 또 그 식물에 의해서 흡수가 되고라는 과정이 반복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에는 뭐 저장풀, 교환풀 또는 순환풀이다라는 게 있죠. 그 교재에서는 조금 설명이 조금 부족하죠. 그래서 이것도 뭐 아주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그 저장풀이라는 것은 영양 염류가 이온들이 각각의 어떤 가까이 있는 근접해 있는 환경과 계속 교환을 하고 순환을 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환풀 순환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풀이다라는 것은 영어의 POOL은 저장소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교환을 할 수 있는 곳, 교환을 할 수 있는 저장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저장풀이라는 것은 그 교환이나 순환이 빨리빨리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거대하기 때문에 천천히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저장의 개념이다. 이런 영양 염류들이 또는 이런 무기 염류들이 저장이 되어 있는 듯하게 보인다. 그래서 이것을 저장풀이다라고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에 반해 이제 교환풀, 순환풀이라는 것은 굉장히 미세한 교환들, 우리 사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굉장히 미세한 교환들이 이 토양 내에서는 굉장히 무수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것들의 이동은 굉장히 작다라는 거죠. 규모도 작고 규모가 작지만 어떻게 빠르게 많은 다수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저 교환풀 또는 순환풀이다라고 부른다는 거죠. 교재 잠시 보시면 교재 잠시 보시면 저장풀에서 보시면 크고 서서히 이동하는 이라고 되어 있죠. 순환의 규모가 크다라는 거예요. 순환의 규모가 크고 서서히 이동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크게 저장되어 있는 느낌이다. 그래서 이것을 크게 나왔을 때 큰 부류의 의미로 그렇다라는 거. 그리고 교환풀에도 작지만이라는 것은 순환의 규모가 작다라는 거예요. 순환의 규모가 작지만 끊임없이 교환이 작은 교환들이 미세한 교환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것을 교환풀 순환풀이다라고 부르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써놓으라는 거죠. 순환의 규모가 크고 또는 순환의 규모는 작지만 해서 순환의 규모를 적어놓으시면 이해가 좀 더 빠르다라는 거. 아 그리고 아까 제가 여기 그 생지화학적 순환에서 기체형하고 퇴적형을 말씀을 안 드렸네요. 이런 생물지구화학적 순환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뭐 탄소, 산소, 뭐 질소 이런 순환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기체형이 있고 퇴적형이 있다. 기체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대기 중에서 기체의 상태로 순환하고 교환하는 것. 퇴적형이라는 것은 지구 내부 지각에서 지각이라고 하면 토양 중인 거죠. 토양 중에서의 어떠한 그러한 순환 교환 이런 것들을 우리는 퇴적형이다라고 한다라는 것을 기체형 퇴적형 교재 있으니까 그냥 그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각이라는 것이 이제 토양 내를 말하는 거죠. 뭐 그런 것들 한번 쭉 읽어보시면. 그래서 이런 생지화학 적 순환의 첫 번째로 우리가 뭘 보실 거냐면 탄소의 순환부터 시작해서 순환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탄소. 여기 이제 그 교재에 있는 어휘를 그대로 제가 이제 정리한 건 아니고요. 좀 간략하게 간추렸습니다. 그리고 뭐 그 기출에 나왔던 것들도 나왔던 내용들을 여기다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비교하면서 교재랑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서 이해 못했던 걸 요 내용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하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탄소. 탄소라는 것은 우리 그
그 지구의 온난화와 관련이 있는, 그렇죠? 지구의 온난화와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이 탄소의 순환이 되겠죠. 그래서 생체의 18%를 차지하고 있다. 그다음에 유기물. 그래서 우리 생체에는 18%가 들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탄소가 유기물에도 들어 있고, 또 그럼 어디에도 있냐라면 가스 상태와 뭐냐면 탄산 탄화석, 탄화석이라는 것은 석회석이다 해서 요 안에도 이런 고체 형태 안에도 탄소가 들어있고 가스 상태로도 탄소가 들어있다. 그러면 이 가스 상태일 때는 어디에 또 있겠어? 당연히 대기 중에 있죠. 이런 대기 중에서는 어떠한 형태로 탄소가 존재하느냐? 이산화탄소와 일산화탄소 형태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산화탄소와 일산화탄소 형태로 대기 중에서는 탄소가 존재를 한다라는 거. 요런 게 이제 없었죠. 그래서 요런 거다 이제 기출에 예제로 나왔던 걸 같이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처음에 녹색 식물이, 그쵸, 광합성을 하는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이용하여서, 자, 제가 광합성을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광합성이라는 것은 광으로 유기물을 만들어내는 데서 합성을 한다 해서 광합성이에요. 이렇게 식물이 비대너지를 이용해서 물과 이산화탄소로부터, 그럼 비대너지, 물 이산화탄소가 필요하겠죠. 비대너지를 이용하여 물과 이산화탄소로부터 어떠한 유기물을 만들어내는 과정, 이것을 우리는 바로 광합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광합성을 할 때는 이산화탄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때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뭐 유기물로 만들어준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광합성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때 이제 탄소를 식물이 이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먹이 연쇄에 따라서 각 단계에서 뭐예요? 호흡. 사람이든 생물이든 사람이든 식물이든 동물이든 뭐냐면 우리가 호흡을 해요. 호흡을 할때 우리는 산소를 받아들이고 뭐 이산화탄소를 내뿜게 되죠. 그때 이산화탄소가 대기 또는 물로 환원이 된다. 물로. 그래서 수중에도 이산화탄소가 있고 대기 중에도 이산화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을 통해서 대기나 물로 빠져나가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식물, 초식, 육식, 동물 다 모두 호흡을 통해서 CO2가 방출하게 된다. 요거 뭐 같은 맥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산화탄소는 이렇게 녹색 식물이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그로 인해 이산화탄소를 광합성을 통해서 이용을 하고, 그것이 먹이 연쇄를 통해서 초식동물, 육식동물에게 전달이 되고, 다시 이 초식, 육식동물의 뭐 호흡으로 인해서 이산화탄소가 또 빠져나가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예요? 탄소가 순환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가 바로 탄소의 순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내용 보시고, 요거 보시고, 없는 내용은 조금씩 추가를 하시거나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